자, 워너비어서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오, 어디선가 아로아가 궁금증이 생기면 아스트로가 달려갑니다. Hello, 아로아. 오늘 우리 로아가 궁금한 게 뭘까요? 예전에 최고의 아이돌 리더 투표 1위를 차지했던 진진. 다시 한번 소감 부탁드리며 진진의 리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와. 축하합니다. 비디가 제일 좋아해요. 비웃지는 말아야지. 야, 비디가 제일 좋아하네. 사례되는 거예요. 1등을 네. 할 수 있었던 진진만의 비결. 뭐가 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잘했다기보단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이 투표에서 열심히 네.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 진아 리더니까 리더를 뽑지 그럼 누굴 뽑냐? 아, 그렇죠. 아니 뽑아도 웃겨. 그럼 그렇지. 왜 그래. 어 그러면 형이 생각할 때 최고의 리더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최고의 리더... 그런 멤버들이 볼 때 진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신속함과 결정입니다. 아 그게 최고의 리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최고의 리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요. 돼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들. 아 아니야 진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진이는 일단 가장 중요한 소통을 굉장히 그래서 아, 멤버들이 커뮤니케이션 네, 중요하죠.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큰 장점이에요. 맞아요. 듣기만 해서 문제죠.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우리를 위해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게 네. 일단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최고의 리더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최고 리더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어, 일단 멤버들을 아니 형 말고 형이 형이라고. 형이 리더야? 아니 저는 나 리더 잘하고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얘기해 줘야 돼. 저는 일단 멤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뭔가 조율. 조율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멤버들이 볼 때 진진은 어떤 리더인가요? 진진 배려심이 깊은 리더. 아 네, 우리 리더는 뭐뭐 한다 이렇게. 우리 리더는 배려심이 깊다. 오. 우리 리더는 어느 팀 리더보다 착하다. 오. 우리 리더는 아이돌에서 101등이다. 오. 101등이야? 101등이잖아. 비니야 비 좋아하네. 내가 비 좋아하네. 비니야 박수치면 정말 좋은 거야. 우리 리더는 느림의 미학이 있다. 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함께 으쌰으쌰 멤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지치지 말고 파이팅해서 같이 이겨내보자. 파이팅! 그거를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해주세요. 네, 한 명 한 명. 네. MJ형. 네. 올해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파이팅해서 네. 올해 많은 걸 이뤄내 봅시다. 아 좋아요. 나이슨대로 가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은우 씨. 은우, 우리 개인 활동 하느라 우리 굉장히 고생이 많아. 저번에 통화할 때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던데 건강 관리 잘 하고 파이팅 할. 비니. 네. 힘내! 좀. 잘 하고 있어! 에이. 널 잘 믿으라고. 에이. 그리고 팀을 믿어. 에이. 라키! 여보세요. 라키! 여보세요. 넌 뭐 할 말이 없다. 네, 여보세요. 아니, 그 말뜻은 아, 너는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넌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형이 참 돼가지고. 고맙게 생각한다. 나 가봐야 돼가지고. 선아! 없으면 하지 마. 너는 문제야. 문제야 문제. 아 근데 항상 사나를 보면 아 미안. 사나를 보면 뭔가 형들의 장점을 많이 닮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단점까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하고 아 멤버들 모두 사랑한다. 아 좋습니다. 네, Hello 아로아 여기까지. 네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요. 아로아도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요. 마무리는 역시 최고의 리더가.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스트로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